저번에 컴퓨터 만들었거든요. 한 번에 성공을 해서 지금 엄청 기쁜데 잘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 컴퓨터에 모니터를 연결할 겁니다. U2806이란 모니터입니다. 엠텍에서 나온 거고요. 이걸 뜯기 전에 이거는 먼저 치우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립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여기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운 좋게도 17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 스펙이 어떻냐면요. 일단 4K는 60Hz까지 가능합니다. FHD는 무려 240Hz 주파수까지 가능한 제품이고, 자, 한번 열어볼게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 이렇게 있고요. HDMI 선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파워선 하나 있고, 이거는 거치대죠. 눌러보는데, 네, 됐네요. 조립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OMS라고 하나? 5m per sec라나? 네, OMS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OMS면은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찾아보면은 sRGB 110%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어요, 저는. 이 가격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좀 속아주는 척 하면서 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4K가 필요하기도 하고, 싼 맛에 산 거죠, 사실. 여기 뒤에 구성을 보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여기 DC 포트 하나 있고, HDMI가 3개 있는데, 아, DC는 전원이 그러네요. HDMI 3개, DP 하나, 그리고 여기 HDMI나 DP를 꽂으면은 헤드셋 같은 거 연결할 수 있게 오디오 아웃풋 있고 스피커 두개 내장돼 있습니다. 아마 2와트가 두 개인 거 같은데, 네, 이게 스펙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치하고 제가 며칠 동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장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죠. 4K는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파일 탐색기를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9개까지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전에 이렇게 했었던 건데, 네. 4K는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요쪽에 오디오 아웃이라고 있는데, 이 모니터 자체의 스피커가 너무너무 구립니다. 그래서 따로 스피커를 연결하려면은 그냥 여기다 꽂으면은 바로 연결돼서 그게 좀 편한데, 일단 내장된 스피커는 정말정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장점으로는 DP가 하나 있고 흐드미가 3개가 있는데, 이 정도면 포트 구성이 나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DP가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쉽긴 해도, 네, 넉넉하게 쓰고 있어요. 또 장점이 시야각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안 보이죠? 조금 시야각이 안 좋긴 한데, 정면에서 쓴다면은 그렇게 문제없이 정면에서 쓴다면은 문제될 정도까진 아니고 적당하게 시야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다 살펴봤는데요. 장점이 17만원에 4K인 거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모니터가 색감이 전혀 달라요. 보시면 색감이 전혀 달라요. 자. 제가 인강 듣다가 발견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색이 얼추 비슷하죠? 근데 같은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초록색입니다. 네, 색감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건 여기하고 여기를 색이 비슷하게 모니터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황색인데 여기는 노란색이 돼버렸죠? 완전 색이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진 편집하시거나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안 좋을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저처럼 그냥 아주 싼 가격에 4K를 원한다 그러면은 구입하셔도 될 듯은 합니다만, 색감이 정말 이상하다는 거 알아주세요. 네, 두 번째 단점으로는 240Hz라고 스펙에 나와 있는데,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4K에 60Hz를 설정해 놨고요. 여기를 보셔도 4K에 60Hz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무슨 테스트냐면, 요 흰색 칸이 딱한 번에 한 칸씩 막 넘어가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프레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영상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한 번에 한 칸씩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4K에 60Hz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스펙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FHD에 240Hz까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자, 여기 FHD가 있고, 보시면은 240Hz 선택이 가능합니다. 240Hz를 선택하고 적용. 자, 그러면 FHD에 240Hz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보셔도 FHD에 240Hz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지금 딱 봐도 한 번에 한 칸씩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칸씩 뛰어넘어서 가고 있죠. 240Hz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료 화면을 또 제가 슬로우 모션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한 번에 여러 칸씩 움직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240Hz 말고 120Hz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FHD에 120Hz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분명히 120Hz인데 한 번에 한 칸씩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두 칸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Hz도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니터는 4K에 60Hz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는 안 됩니다. 딱 60Hz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높은 주사율을 기대하고 구입하시려고 한 분은 구입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거는 좀 부가적인 건데, 자, 리모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리모컨이 되게 단순하게 생겼고, 여기 메뉴를 고를 때도 이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특히 외부 입력 바꿀 때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일단은 메뉴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웹 확인을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도 안 되고 위아래도 다시 꺼졌네요. 일단 외부 입력을 고르려면 오른쪽으로 가서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메뉴를 눌러줘야 합니다. 메뉴를 눌러주면 이렇게 뜨고 여기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게 외부 입력 바꾸는 것 자체도 정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특히 전원을 껐다 켠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한번 꺼볼게요. 끄고 켜보겠습니다. 지금 한 5초 정도 걸리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외부 입력이, 제가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또 여기로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또 바꾸려면 외부 입력을 누르고 여기서는 메뉴를 한번 누르면은 다음 걸로 넘어가지는데, 네, 이렇게 넘어가지는데 만약에 신호가 없으면 다시 원래의 외부 입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17만원에 4K를 즐길 수는 있지만 240Hz는 전혀 안되고 60Hz가 최대이다. 그리고 색감이 완전히 달라서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신재환이었고요. 다음에는 무슨 영상이 올라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며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